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따로 하는 게 부담스럽지만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홍익학당 분들이 이 종교를 떠나서 이 서태산 박중빈 선생님의 가르침을 정확히 이해하고 몸으로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홍익학당이 추구하는 화엄경을 통해서 제가 강조하고 있는 불경의 핵심 가르침이랑 정확히 맞을 뿐더러 또 그 종교 안에서 얘기 나오는 얘기만 듣다 보면 좀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어요. 제가 화엄경을 강의한 입장에서 한번 또 이 원불교 경전을 새롭게 한번 또 얘기 말씀드리고 설명드리는 게 자극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측면을 다 생각하고 이론은요, 이 하나의 원은 우주 만유의 본원이며 만유라는 건요 온갖 존재입니다. 있을 유자 온갖 존재의 본원이며 재불재성 모든 부처 모든 성인의 시민 마음자리라는 겁니다. 마음에 새겨진 도장이라는 건데 하지 마시고 여기 계신 곳에서 육분을 잘 써서 여기를 그대로 나원으로 만들자는 가르침이 원불교 철학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지금 원불교 교물어서 과연 우리 선생님께서 어떻게 강의하실까 우리 내용을 참 궁금했었거든요. 지금 와서 보니까 아주 편하게 쉽게 이렇게 사회적인 입장으로서 이렇게 보고 해서 우리는 이제 흔히 설교할 때 우리 것만 이렇게 가지고 하는데 밖에서 보는 일이 포괄적으로 보는 것을 때문에 많이 공부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일단 강의의 제목은 정약용 리더십에 대해서 강의해 주실 거고요. 우리 강사님을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양심 강의만 저는 주로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전 강의와 명상 강의를 주로 양대 축으로 삼는데요. 공자가 평생 나는 하나만 팠다고 하니까 선생님 그 하나가 뭔지 가르쳐 주세요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네가 당해서 싫은 일 남에게 하지 마라. 요게 논어의 최종 그 아주 제일 애기입니다. 요것만 하시면 논어 안 보셔도 돼요. 인간의 사회가 욕심으로 불러온 거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은데 본질을 들여다보십시오. 인간한테 타고난 능력이 공감 능력과 정의감과 예절감각과 시립한다는 능력이 없었다면요 사회가 손님이 안 합니다. 공감 능력이 없으면 사회가 애초에 손님이 안 돼요. 남하고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정의감이 없다면 법과 제도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내가 당해서 싫은 일 남에게 하지 말라는 건요 자연이 우리 마음에다 새겨놓은 법이에요.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생명체가 존재하는 생명체 간에 생겨버리는 법이에요. 즉 우주의 생명체가 인간이 아니라 둘만 생겨도요 그 둘 간에 서로 암묵적으로 뭐가 이미 합의된 겁니까? 서로 건드리지만 국민들부터 무장하고 자녀부터 양심적 인재로 키우면 그 자녀들 때라도 양심적 리더가 세상에 넘치지 않겠냐. 그리고 언제까지 기다릴 거냐 그게 아니에요. 지금 리더들한테 양심을 요구하자는 미니 주인입니다. 우린 앞으로 양심 맞는 사람 뽑겠다라고 손을 잡고 우기고 해야지 이념 싸움 할 때가 아니라 소모적이에요. 뭐 계급 갈등, 노소 갈등 이런 할 때가 아닌 게요. 하면 할수록 더 안 좋아지지 우리나라가 좋아질 일이 없습니다. 그럼 분열에 신경 쓰실 게 아니라 양심 더 잘하자는 것만 지금부터 챙기면 반드시 우리나라에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정의학 선생님의 가르침을 빌려서 당신 리더십을 한 말씀 드려봤습니다. 잘 참고하시고 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진보건 그 뭐죠? 보수건 진보가 좌익 보수가 우익이라고 하자면요 기본 전제가 뭐냐면 둘 다
국익을 위한다는 전제가 있어야지 좌익 우익이지, 국익을 위하지 않는 순간은 둘 다 사실 좌우도 붙일 수가 없어요. 딴 날개예요, 그냥. 스펙이 여러분이 아니에요. 도의는요, 도의 중심에 서서 스펙이 많으면 많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재능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쓰시는 분이 도인이라는 것. 좀 자유로워지시기를 바라서 말씀드립니다. 좀 전에 여러분 제일 행복한 순간이었다면 지금은 뭡니까? 그 순간을 이미 떠나보낸 순간이 돼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슬퍼요. 이게 여러분께 아니에요. 여러분 뜻대로 안 돼요. 요즘요, 뭔가 사이비 영성책들이요, 하면 된다라고 자꾸 마음만 먹어라 이루어진다 하는데요, 그 말이 맞다면 석가모니는 바보시죠. 그 6년 고행으로 깨달은 게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였거든요. 돈은 이렇게 있지 않아요. 이거는 절대 계획이지 현상계는 반드시 플러스거나 마이너스거나 움직입니다. 즉 여러분은 올라가고 계시거나 내려가고 계시거나 할 거예요. 인생길을 올라갈 때 오버하지 마시고 내려갈 때 너무 좌절하지 마시란 도를 알고, 그럼 올라갈 때 겸손하고 내려갈 때도 긍정의 힘을 안 놓치기 때문에 올라가도 더 오래 버티고 내려가도 금방 올라오십니다. 이게 도인이지 올라가고 내려가고 없다라고 해버리면 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백성들을, 아무리 여러분 사원들을, 가족들을 양심적으로 만들어도 여러분 덕에 했다는데 집착하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 온전한 주인이 못 된다는 거예요. 내 양심이 시키니까 한다는 상태로 만들어야지, 나한테 양심 가르쳐준 저분이 하라고 하니 한다라는 게 일말이라도 있으면 엉터리라는 거예요. 이게 유교의 이상이고, 맹자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노자에도 똑같은, 유교와 도교의 이상입니다. 오늘 여기 와가지고 나는 몰라라는 말을 배웠는데, 모든 것을 마음을 내려놓고 무에서부터 출발해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새 같이 참 험한 세상에 우리가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강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힘들지 않으셨나요? 그러게요. 재밌게 해서 그런가요? 생각보다는 덜 힘든 것 같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셔서. 두 강이 다 재밌게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먹으러 가시죠.